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건. 그런데 제작진은 식당 주변을 탐문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화재 사건 있잖아요. 저 조그만 가게 무슨 돈이 있다고 광고가 들어. 다 아는 곳이지. 놀랍게도 주민들 대다수는 송여인의 작은 사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전부 다 계약하는 줄 알고 있어.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맨날 지구 장모 때리지, 마누라 때리지, 응? 집기 다 때려부시지, 노름하지. 아이고, 저 둘째 사위놈은 아주 지옥에 갈 거야, 지옥에. 아이고, 나쁜 놈. 주민들이 작은 사위를 의심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장모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는 작은 사위. 화재 사건 이틀 전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장모의 가게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걔가 애를 못 낳는다잖아. 아니 그걸로 허구한 날 사기 결혼이다 뭐다 하면서 아 장모 찾아다 돈 뜯어가지고 때리지. 아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제작진은 직접 작은 사위를 찾아가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장모님한테 제가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친엄마가 갖고 편하니까 아 내가 속상한 거 얘기하면서 아 울컥해서 그랬던 건데 그걸 가지고 저 정말 억울합니다. 예? 아니 경찰에 물어보세요. 제가 알리바이도 다 있어요. 아, 제가 무슨 그는 주민들의 의심을 이해할 수 없으며 화재 사건이 있던 그 시각에도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두 분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아, 막말로 제가 정말 그랬다면 이 여자가 저랑 같이 살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처신을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예, 우선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